안녕하세요, 하나TV 시청자 여러분. 연금의 모든 것, 하나연금닥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은행 구큐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RP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세 꿀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IRP가 좋은 건 알겠는데 퇴직금과 별개로 또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먼저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그리고 IRP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대한 쉽고 유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일한 만큼 일시불로 지급받는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퇴직금 제도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이 돈을 회사 내부적으로 계속 누적시키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됐던 퇴직금들을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운용을 하면서 안정성은 올리고 또 더 나은 수익률을 목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DB, DC,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서 DB와 DC형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고 IRP는 이 퇴직금의 개인적인 저축 금액을 통틀어서 내가 별도로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도 퇴직할 때 나이가 만 54세 이하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인 DB, DC, IRP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품 선택과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지고 이익이나 손실도 회사가 부담해요. 직원 입장에서는 혹시 내 퇴직금이 운용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결국 받아야 될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미리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이 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DC는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 내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DC형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물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DC 제도로 가입을 해서 미리미리 내가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내가 DC형 연금 계좌를 잘 운용해서 수익률이 많이 발생한다면 DC가 DB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손실의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겠고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 연봉 상승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DB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내 퇴직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DB형 같은 경우는 내가 퇴사하는 시점, 즉 내 연봉이 가장 높을 때의 급여가 평균이 돼서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말 그대로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내가 직접 관리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책임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인 DC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DC와 달리 IRP는 내 마음대로 납입금을 설정하고 내가 직접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내가 퇴직하는 순간 정산이 끝나버리는 퇴직급여와는 달리 내가 필요에 따라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 IRP 계좌의 절세 꿀팁을 설명드리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가져와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잘 운용하다가 연금을 받을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엔
회사의 사정이나 내 선택에 따라서 DB 또는 DC와 함께 IRP 계좌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회사에서 가입했던 DB와 DC 제도를 통해 누적된 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금은 DB, DC, 내가 직접 넣어서 저축할 수 있는 건 IRP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직장이 없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프리랜서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개인형 퇴직연금에 집중하셔야겠죠. 직장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연급여의 12분의 1이 내 퇴직연금 계좌로 꼬박꼬박 누적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매년 꾸준히 IRP 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저축한 금액은 직접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실 수도 있고 난 투자가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이나 TDF 같은 포트폴리오 상품을 활용하셔서 장기적으로는 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로 노후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 DB, DC 그리고 I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저기 분산된 내 퇴직연금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